안녕하세요. 지금 밭에 나와 있는데 저희 밭에는 좀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요거는 뽀리뱅이라고 하는데요. 어느 지방에서는 보리뱅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. 뽀리뱅이. 그런데 요 뽀리뱅이가 생긴 잎이 냉이나 민들레를 많이 닮았죠. 그런데 요 안쪽에 보면 잔털이 되게 많이 나 있어요. 잔털이. 안쪽에 잔털이 아주 많이 나 있어서 냉이나 민들레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뽀리뱅인데 이걸로 겉절이도 하시고 김치도 하고 나물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잎을 하나 따서 맛을 보겠습니다. 쓴맛이 어느 정도인지. 예, 먹을만 합니다. 생각만큼 그렇게 쓰지 않고요.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채취를 해서 겉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뽀리뱅이는 잎과 뿌리 등 전초를 먹을 수 있고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합니다. 한방에서는 황암채, 황과채라 불리고 있으며 성질이 서늘하여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하여 부기를 빼주고 소염과 진통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편도선염이나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의 효능이 있어서 전초를 캐서 말려 다려먹기도 합니다. 잎은 약간 쓴맛이 나고 뿌리는 많이 쓴맛이 납니다. 생채나 데친나물, 김치나 장아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야, 뿌리뱅이는 요즘이 제철이네요. 완전 너무 싱싱하고 좋은데요. 이거 봐. 와, 대단해 대단해. 네, 요거 잎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너무 씁니다. 제 입에는 씁니다. 이렇게 잎만. 뿌리는 조금 따버리고. 멸치액젓에 갖은 양념을 넣고 약간 단맛이 돌게 매실청하고 설탕 같은 걸 조금 넣고 겉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통깨도 좀 넣고요.